많은 촛불을 들고 나온 당시 탄핵 정국에서 총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중대범죄, 내란 음모죄이기 때문에 중대사건입니다.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 2017년 2월 17일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우산의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윤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김우사 3처장 소광훈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투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윤천은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년 2월 20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윤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윤천이 소광훈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달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윤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문건은 한민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